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충돌 사고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내려면 앞으로도 1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재훈 특파원입니다. Oh my God. Oh, it's an accident.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충돌 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한미 공동조사단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 교통안전위 NTSB가 주도한 조사에서는 조종사의 과실로 추측되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도 나왔고, And about 3 seconds before impact, there is a call for a go-around. There is a second call for a go-around at 1.5 seconds prior to impact, and this call is made by a different crew member.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And he recognized that the autothrottles were not maintaining speed, and he established a go-around attitude. 미 교통안전위는 조사 내용을 매일 브리핑하면서 투명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공개해 사고 원인 규명에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또 조율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우리 정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 교통안전위는 현재까지 수많은 정보를 수집했지만 사고 원인과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체 이상 또는 조종사 과실 등 사고 원인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사고 원인은 블랙박스 해독 작업이 끝나는 1년쯤 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정재훈입니다.